아들아 그만 좀 봐. 신경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목이 아니 왜 제목을 신경이 없이 이렇게 다 빼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래, 그러니까. 막 상상하게 돼. 아들아 제발 그만 좀 봐. 안녕하세요.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는 주부예요. 요즘 아이들에겐 뽀로로나 아기상어가 가장 인기라면서요. 그런데 저희 아들에겐 늘 1순위인 만화가 있습니다. 바로 엉덩이 부리부리부리 올라올라 올라올라 와하하 정의 용사 액션 가면 아니에요? 저희 아들은 짱구는 못 말려를 가장 좋아해요. 어린가 보다 아직. 전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찝찝해요. 왜냐면 저희 아들은 스무 살 또 다 큰 성인이거든요. 아들 짱구 그만 좀 보고 밥 좀 먹어. 아니 안 돼. 지금 위기의 순간이란 말이야. 짱구가 짱한테 절개선언을 했다고. 어떻게? 20살 아들의 하루가 짱구로 시작해서 짱구로 끝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짱구 볼 땐 영화관 마냥 음향도 엄청 빵빵하게 틀어놓고 봐요. 아들 새벽 1시야 제발 잠 좀 자게 짱구 좀 꺼라. 아 싫어. 아니면 제발 소리라도 좀 줄여. 아 싫다고. 짱구는 내 유일한 낙이라고. 아 진짜 엄마 마음에 안 들어. 아 짜증나. 왜 이렇게 짱구에 집착하고 예민한지 전 이제 짱구에 짱짜만 들어도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정도면 짱구 중독 아닌가요? 제발 제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는 그 도라에몽 덕후 예. 심영탁 씨 심영탁 씨도 막 이렇게 지금 도라에몽 덕분에 더 유명해진 거잖아요. 예. 근데 어머니 되게 걱정하셨었대요. 우리 다 큰 애가 결혼도 안 하고 계속 도라에몽을 좋아하고 도라에몽하니까 얘가 좀 이상한 건 아닌가 걱정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일할 땐 열심히 하고 자기만의 그 시간을 가질 때 결혼도 안 했고 총각이니까 뭐 그렇게 취미 생활을 하는 건 괜찮죠. 최근에 저희 안녕하세요 태조 왕건에 너무 빠져 있는 아버님이 계속 태조 왕건만 태조 왕건만 청춘을 다 보여요. 대사를 다 외워요. 잡은 고려왕을 놓치다니 아이고 야. 짱구는 못 말려에 중독된 아들 때문에 고민이라는 어머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신발 거기다 놓고요. 멋있으시다. 네. 20살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 되게 젊게 스타일링 하시네요. 그러니까 마치 오토바이 타고 오신 것 같은데. 오토바이 타세요? 아니요. 예전에 탔어요. 예전에. 몇이시요? 아 작은 거. 작은 거. 아들이 짱구를 얼마나 보길래 여기까지 사연을 보낸 거예요? 하루에 한 두세 시간 보겠지 뭐. 말도 마세요. 최근 2, 3년 전부터 그게 좀 집착으로 좀 심해졌거든요. 24시간 풀가동으로 보거든요. 24시간 풀가동으로 보거든요. 24시간이요? 잠도 안 자고? 아침에 일상이 계속 누워있다 그것만 보다가 이제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고 밥그릇 옆에다가 놓고 놓고 또 짱구를 보는데 밥 먹다가도 밥 숟가락이 어디로 들어간지 몰라? 이대로 멈춰있어요. 아, 보다가? 네, 짱구 보다가. 심지어는 이제 밤에도 짱구를 보다가 잠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몰래 가서 꺼끄면 끄면? 아들이 또 어떻게 귀신같이 펄떡 일어나갖고 또 키고 자요. 야, 그거 그때 태조왕건 아버지랑 똑같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보고 있어서? 다른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게임도 하고 그쵸? 막 네. 다른 것도 하고 할 건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하루도 짱구만 보니까 너무 웃긴 건 유일하게 이거. 안녕하세요, 푸른. 정말 너무 고맙다. 짱구만 보는데 우리 거를 본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우리가 짱구가 있나? 짱구 캐릭터들이 있나? 짱구는 원래 워낙 유명하니까 뭐 성인들도 즐겨보기도 하는데 딱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근데 집 전체가 짱구 소리로 가득하거든요. 어떡해요? 그니까 짱구를 볼 때 아들이 블루투스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요? 연결할 게 뭐 있어? 블루투스 연결해서 듣거든요. 아 스피커에다 연결해가지고요? 네네네. 그래서 볼륨이 최대치가 10이라고 하면 막 8, 9, 1을 듣거든요.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치,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짱구 소리가 밖에까지도 들리거든요. 야, 딸이 이웃들이 짱구가 네. 사는 줄 알겠다, 거기. 짱구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빠바빠바빰, 빠바빠바빰, 이런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어. 제가 그러고, 나 저 또 짱구, 짱구 놈이야. 나 저 또 짱구, 짱구 놈이야.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이 짱구 소리를 너무 크게 듣다 보니까 계속 잠에 30분마다 깨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은 불면증이 생겼거든요. 아니, 잘 때도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요? 네. 그때는 이어폰으로 혼자 듣는 게 아니에요? 안 들어요. 아니, 그러면 들으려면 이어폰을 끼든지 소리를 줄여! 엄마 자야 되는데 자꾸 일어나잖아! 이렇게 야단치면 되잖아요. 네, 그럴 수도 없는 게 짱구 얘기만 나오면 유독 예민하고 그렇거든요. 막 떼쓰고 악쓰고. 어? 20살인데요? 네. 엄마 이런 것도 내 맘대로 못 봐? 엄마 정말 짜증나! 엄마 정말 짜증나! 막 이런 식으로 악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짱구 만화를 보면은 짱구 캐릭터가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엄마한테 안 써요? 엄마한테 막 대들고 짜증나 내 맘대로 막 약간 그런 그래도 모습이... 약간 그건 귀엽게 그쵸? 하잖아요. 그렇죠? 짜증나. 액션 어린이... 가면을 사달라고 때려 쓰는 건 아닐까요? 아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아니 근데 이어폰 껴 이건 뭐 걔가 아니, 아들이 짜증날 근데... 게 아니죠. 제가 그 말 할 수 없는 게 올 6월에 아들이 갑자기 돌발성 난청 갖고 청력을 한쪽 잃었어요. 청력을 한쪽 잃었어요. 아~ 돌발성 난청. 네, 아~ 의사 선생님은 원인이 다양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음악 소리나 짱구 소리 때문에 소리를 너무 크게 들으니까 그럼 점점 안 좋아지죠. 네, 사실은 한쪽 게 맞아 잃어버릴까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되고. 한번 몰래 그 집에서 평소에 아들이 짱구 보는 모습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잘 때도 지금 어두운 데서. 어때요? 어떤 건데요? 어머. 내가 그런 팀이야. 이어폰 끼고. 아, 밥 먹고 있어. 아니 24시간 짱구만 보는 것도 놀랍지만 엄마가 하니까 닥쳐가 엄마한테 한 거죠? 뭐 다른 사람한테 누나, 누나한테? 오늘 깜짝 놀랐네. 자 24시간 내내 짱구 타령만 하는 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밝아. 지금 저기 보여요? 저 양말. 제 양말 보여요 양말? 어, 짱구. 짱구예요? 짱구예요? 어머 진짜 짱구. 짱구 양말 평소에도 신고 다니는 거예요? 아, 네, 제가 짱구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양말도 짱구긴 한데 핸드폰 케이스도 짱구거든요. 엄마가 짱구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시라고 하는데 짱구가 저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뭐 그냥 제가 보고 싶어서 보고 짱구가 재밌어서 본 거니까. 이 불면증도 오시고 막 힘들다 하시는데 그걸 왜 그렇게 너무 크게 들어요? 근데 이어폰으로 보면 보는 맛이 없어가지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봐야 재밌거든요. 그냥. 엄마가 못 자도 상관없어요? 네, 제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니까 그다지 신경은 안 쓰고 있어요. 아니 엄마가 불면증이라고. 아니 엄마가 불면증이라고. 아들이잖아요. 그냥 그다지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그럼 본인을 위해서도 음악 소리 때문에 청력이 조금 안 좋아지셨다면서요. 네. 소리를 줄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때요? 본인을 위해서는? 물 흘러가는 대로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뭐 나중에 나빠지면 뭐 보청기라도 끼면 되는 거니까. 보청기라도 끼면 되는 거니까. 우와. 더 높여도 안 되고 더 낮춰도 안 되고? 네. 그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 이하로 들으면 안 와요. 언제부터 봤어요? 언제부터? 6살인가 7살 때. 어? 어? 짱구의 어떤 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귀엽고 사랑스럽고 재밌고 그리고 짱구가 되게 저한테 힐링도 되고 위로가 좀 된다랄까? 아니 짱구 말고도 재밌는 거 많잖아요. 한창 친구들하고 게임도 하고 그럴 나이인데. 그러니까 놀거나 게임하는 것도 재밌긴 한데 네. 그것보다 짱구를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거의 혼자 있겠네요, 하루 종일? 네, 거진 혼자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건 안 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녕하세요만 아니 뭐
고맙긴 한데 약간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를 왜 봐요? 아, 그냥 사연 하나하나가 다 재밌어가지고 그냥 안 빠지고 하나하나가 재밌는 사연들은 아니었거든요. 정말 인생에서 누가 아픈가 정말 아픈 사연들이 많았는데 그게 재밌어요 그런 건? 네 그냥 그러면 이게 짱구는 못 말려랑 안녕하세요랑 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고치는 약간 못 말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못 말리는 현실 짱구들이 많이 여기 나와요. 그러면 여자친구를 그럼, 제일 만나고 싶을 아, 때잖아요. 이성에 관심 많잖아요. 짱구도 되게 관심 많잖아요. 그 만화에서도. 맞아요. 여자친구 있어요 혹시? 아니요 지금은 없고 그냥 제 이상형 그냥 짱구도 못 말려서 이슬이 누나 친구 강자가 있거든요. 저기 광자 누나가 왜 좋아요? 그냥 남자다운 듯 하면서도 섬세한 면이 있어가지고 아, 힘도 뭐... 세고 남자다운 면이 있는데 그 안에 섬세함이 있다?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중에서 여기 앉아있는 여성분 중에 이상형이 누구예요? 이영자, 이영자. 근데 반갑지가 않은 게 거의 인생의 반을 갖다가 짱구만 본 거잖아. 광자 아니면 나지 뭐. 내가 봐도 광자보다는 내가 낫다. 광자보다는 영자. 광자보다. 아, 내가 광자보다 못 낫냐? 누나 그렇게 기쁘진 않아. 짱구 이게 첫 일본에서 만들어진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92년도. 1992년도? 네. 지금 18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버스에서 7시쯤에 방송하고 있어요. 다. 그 지난번에 태조왕건 좋아하는 아버님이 오셨을 때는 문제도 내고 이 다음 대사 그런데 그걸 다 맞추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맞추세요. 그러니까 극장판 1편도 있고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순서를 쭉 다 외울 수 있어요? 네. 1기는 액션 가면대 하이굴의 마왕. 오. 2기는 부리부리 왕국의 숨겨진 보물. 어 맞아 맞아 맞아. 그 다음에 3기는 흑부리 마왕의 야망. 에? 에? 어? 그러니까 이건 일본어를 번역한 거고 아~ 한국어로는 그렇게 나왔어요. 아마. 와, 우리나라로는 혹부리 마왕으로 나왔어요. 아니, 흑부리. 흑부리. 네. 아, 저 혹부리 영감님. 우리 옛날 사람들. 사기는? 사기는 핸더랜드의 대보험. 오~ 그리고 5기는 악마의 대추적. 어떻게 알지? 그 다음에 6기는 재밌는데. 돼지발굽 대작전. 돼지발굽 대작전. 그 다음에 7기는 폭발 온천 부글부글 대작전. 그 다음에 8기는 폭풍을 부르는 정글. 와, 정확히 다 깨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엄마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내 아들이 20살인데 계속 입에서 부글부글 대작전. 그러면은 조금 우리 마음이 짱구를 보고 뭐 힐링을 얻는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냥 짱구 극장판 중에 로봇 아빠가 죽는 과정에서 나는 로봇 아빠든 진짜 아빠든 둘 다 좋다고 했거든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같이 어떤 내용인지 감상해 보시죠. 어떤 내용인데요? 이봐. 로봇 아빠. 난 네 아빠가 아니야. 사람 아빠도 로봇 아빠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예요. 넌 참 착한 아이야. 큰 사람이 되거라. 큰 사람이 되거라. 큰 사람이 될게요. 아까 그 초대형 로봇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음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음악 때문에? 저 음악 때문에. 음악 때문에. 음악이 너무 설레요. 가족애를 느끼셨구나. 만화 내용이 왜 이래? 너무 재밌는 거 아니에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슬픈... 근데 어머님은 징글징글한 거예요. 영상 안 보셔요. 영상 바다만 보고 계세요. 어머니 저 장면 아세요? 안 봐요. 아, 자체가 싫어요.
빠지게 된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었어요? 네. 어렸을 때 엄마하고 아빠가 이혼하셨거든요. 이혼하시고 엄마가 일을 하시느라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맡겨져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하고 아빠의 빈자리를 짱구가 채워준다 해야 되나? 이혼 안 하고 같이 살았으면은 아빠란 존재에 대한 네 아이고. 어머니 되게 슬프시잖아요 얘기 들으면 어떡해요 그래 어머님은 지금 그만 울으라고 그쵸? 이게 사실 미안한 거죠. 더 얼마나 미안하셨겠어. 뭐 여러 가지 만감이 지금 교차하는 거죠. 제가 결혼도 빨리 해서 애들을 되게 빨리 낳았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혼도 하게 됐는데 애들 맡겨놓고 이제 객지 나가서 일하면서 전세 자금이라도 마련해가지고 애들 다 구하게 된 계기거든요. 속상했던 격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엄마 보고 싶다고 했는데 키우려고 돈 벌러 갔으니까 참으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같이 살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좀 그게 많이 좀 서운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짱구 좋아하는 거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으세요? 네, 그것도 그런 게 어릴 때나 얘기지 지금은 다 큰 성인이잖아요. 자꾸 보게 되니까 짱구 행동도 많이 따라하게 되고 엄마를 좀 많이 비하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엄마는 입대요? 예, 예. 아들 엄마 머리 예뻐? 이러고 물어보면 머리만 이쁜 뭐야 풍판이 안 되는데 이래요, 아들이.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또 누나한테도 왔고 그게 가슴이냐? 하긴 엄마다 보다 낫네 이러고 막 장난삼아 그런 건데 누나나 엄마나 좀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 여 안에 갇혀있네 스무 살에 맞는 행동을 안 하네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우전을 너무 많이 해 아들이 엄마 라면 끓여 먹어도 돼? 밥 먹어도 돼? 뭐 해도 돼? 하다 심지어는 종업원한테 물 달라는 소리도 못 하고요 제 옆에만 앉아 있어야 되고요 알바도 꾸준히 하지를 못해요 끼꺼대야 한 달 정도인데 이번에 그것도 마르시고 만드는데 그것도 엄마 사장님한테 엄마가 얘기해주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네네. 그게 다 짱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네. 진짜 짱구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건 아니고 그냥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아직까지는 그냥 엄마한테 물어보고 하는 게 편해요. 아, 그러면 만약에 집에 혼자 있고 엄마 없을 땐 어때요? 불안해요? 불안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전화나 문자로 물어보긴 해요. 남동생분이 짱구를 네. 진짜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너무 싫다 보니까 듣기도 싫고 그래도 안 들으려고 하고 그 싫은데 짱구 그 나오는 그거가 자꾸 막 흥얼거리게 되는 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좀 짜증나고 깜짝 놀래. 어머 내 입에서 이게 왜 나와? 가사 어떻게 되는데요? 딴따딴따든 이거랑 시작하는 거. 재미는 뚠뚠뚠뚠뚠 열심히 일해 몇 명 집 따라 불러 지금? 몇 명 집 따라 불러 지금? 몇 명 따라 불러? 야 이거 중독성 있다. 누나로서 야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생각은 안 들어요? 심각하죠. 좀 어떻게 보면 동생보다 짱구가 더 어른스러울 정도로 동생이 좀 애 같거든요. 때를 많이 써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건 무조건 해야 하는 성격이어서 휴대폰을 7~8번씩을 바꿔요. 근데 이제 안 바꿔주면 엄마한테 이제 짜증을 내요. 왜 안 바꿔주냐. 이제 한 번은 짱구 보다가 이제 엄마 그만 보라고 이제 시끄럽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 뭐 왜 이렇게 해요. 근데 엄마 이제 화가 나가지고 때리면 거기서 이제 엄마 꼬집거나 막 그래요. 그래서 더 엄마가 너 폐륜화 되고 싶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이렇게 심해서. 근데 그러면서도 자꾸 엄마는 다 오냐오냐 받아주니까. 그래, 엄마가 받아줬어. 네, 이렇게 짱구 보는 것도 좀 단호하게 엄마가 제지하지 못해서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말을 안 들었을 때 이렇게 아이고, 이 자식. 동생도 같이 엄마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꼬집어요. 그래서 막 엄마 멍든 적도 있어요. 꼬집어가지고. 아이들 왜 그래요? 엄마한테 왜 그래요? 그냥 저도 짜증 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저는 살짝 했다고 생각하는데 엄마 보면 멍들어 있더라고요. 저기 따님 말씀대로 오냐오냐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오냐오냐 키운 건 인정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 또 악다를 당해서 제가 그냥 우울증이 와서 병원 치료도 했었는데 자퇴하고 몇 번 나쁜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그래도 내 딸이 엄마니까 계속 안아주고 해야겠다 그렇죠. 했는데 그렇게 계속 받아주고 했던 게 오히려 지금이 와서 도움이 이런... 된 것 같아요. 아...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네, 고등학교 올라와서 여자애들이랑 많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는 학교에 이상한 소문 좀 돌았어요. 아... 돌다 보니까 좀 힘들어질 정도로 해가지고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안 좋은 생각도 계속하고 계속... 그냥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네, 지금 그냥 뭐 치료나 약 안 먹을 정도로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집안에 항상 처박혀 있으니까 아, 사회생활이 안 되니까. 네,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집에서 짱구 보는 거 말고 다른 일상생활은 어때요? 한 달에 한 번씩 친구 만나는 건 말고는 없는 거 계속 집에 계시는 거예요? 네, 거진 집에 있는 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해서 아,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오늘 그 친구가 나와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친구가 평소에 짱구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또 작년 말에 애가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다고 막 극단적인 생각만 하게 된다고 그래서 긍정적인 쪽으로 제가 이끌어주니까 친구가 그나마 지금이 좋아진 거거든요. 좋은 역할을 했네요. 지금 친구가. 엄마의 역할이 아니라 본인 역할로? 친구도 중요하지. 얘가 짱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짱구처럼 약간 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성격이. 옷가게를 한다고 대뜸 연락이 왔다가 또 핸드폰 가게 한다고 했다가 유리 자격증 여러 개 땄다고 또 자기 보여주고 또 이제 검정고시를 얘가 준비를 해서 합격을 했어요. 오, 그건 잘했네. 잘했네. 그래서 대학교 식품 영양학과 그쪽으로 이제 수시 지원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어이, 그거 잘했구만. 계획적으로 살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갖고 나가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오니까 짱구가 있었어. 그 사이에 짱구가 있었던 거죠. 갈등이 있으리라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친구는. 네. 나름대로 목표 세우고 좀 잘 가고 있네요. 네, 제가 갈 길은 요리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요리 중학교 3학년이랑 고1 때 해가지고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다 따놨거든요. 그래서 이야, 멋있다.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가면은 성적 상위권으로 유지해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식품영양에 있어서 1등이 되는 게 제 최종 목표예요. 부모님께 그럼 요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명절 때 가족들 다 모였을 때 그냥 갈비찜 양념이랑 다 해가지고 드렸어요. 다 해가지고 드렸어요. 아이고야. 요리 잘하시네. 그래. 아들한테 갈비찜 얻어먹는 집이 있나? 그래도 관심이 있고 잘해요. 아, 그럼 됐네. 그럼 됐네.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우울증이 오고 하다 보니까 하차하다 보니까 안 하고 이제 했는데 아들이 한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응원 같은 건 해주시는데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이 식이거든요. 그냥 저는 막 머리를 맞대고 이 방법은 어떨까 하고 같이 고민해보고 싶거든요. 아, 엄마랑 대화가 잘 안 돼요? 네, 약간 학교에서 애들이랑 좀 싸우면 엄마한테 말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학교에서 애들이랑 일어난 일이니까 애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냥 신경도 안 쓰셨거든요. 그래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10년 넘게 식당 일을 하다가 1년 전에 허리 수술을 이제 4번을 했거든요. 아이고. 이제 무리가 돼서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재혼 가정이다 보니까 애들은 다 컸고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눈치도 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 생각도 많이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더 마음을 더 열어야 돼요. 아들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많이 요리 같은 거를 차라리 해서라도 요리가 앞으로 꿈이잖아. 네. 그러면 요리 저녁이라도 야식이라도 맛있게 하나 정말 돼지 두루치기라도 같은
뭐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갑자기 본인이 먹고 싶은 말이 없어. 아, 그때 먹고 싶은 걸 얘기지. 내일 먹고 뭐 이런 알겠습니다.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요리 하나 해서라도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어떨까. 아들이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차츰차츰 그렇죠. 노력해볼게요. 차츰차츰 그렇죠. 노력해볼게요. 그럼 한 번에는 네. 안 되는 거야. 어머님도 아들의 얘기 적극적으로 좀 들어주시면서 아, 해주실 그럼요. 수 있겠어요? 아들 마음만 열면 저는 당연히. 예, 우리 어머님 마지막으로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표현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표현도 한번 해주세요. 어머, 저 남매가 어머 그렇게 싫어 엄마가? 아니 오그라들은 한 표현을 안 하시는 건 어머니도. 안 해버릇해서 그래요. 아들,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아들 안 아팠으면 좋겠고 앞으로 밝은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그거면 돼. 사랑한다. 자, 천희슬 씨. 네,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 아니라고.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안녕하세요랑 짱구만 본다고 했는데 둘 다 제가 볼 땐 여자 때문에 보는 것 같아요. 강자, 이영자. 조만간 여자친구 생기면은 금방 또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생활을 안 하고 계신다고 해서 너무 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건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네. 엄마 입장에서 공감을 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우리 아들 엄마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생각 없이 했던 거 많이 미안하고 시간이 되면은 가족끼리 당일치기는 1박 2일이든 가족여행 같이 그래, 좋다, 가줬으면 좋다. 좋겠어. 사랑해. 누나한테도 그때 했던 걸 미안하다고 좀 해. 연년생 누나한테도 한마디 해줘. 누나 미안해. 확인해볼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자, 아들아 그만 좀 봐. 끝자리서. 오. 저 벽아!